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모의 투자 시스템을 오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 위원장은 어제 금융투자업 유관기관, 증권사 대표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5월 3일 공매도 부분 재개를 앞두고 재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또 거래소에서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신설하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며 개인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이수해야 하는 사전 교육과 모의 투자 관련 시스템도 오는 20일 오픈해 미리 공매도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고 본격적인 기업 공개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지난주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크래프톤에 이어 카카오뱅크까지 가세하면서 IPO 시장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카카오뱅크가 제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통상 거래소의 상장 심사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인 만큼 심사 지연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6월 중하순에는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을 거쳐 공모청약을 받게 됩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이르면 7월 코스피에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어제 산업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기업 간 거래 관계의 불공정 행위와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보안 역량이 취약해 기술 유출 예방에 애로사항이 있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청하자 김 청장은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또 경찰청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요청하고 순직 경찰관 자녀 지원을 위한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한진중공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부건설과 에코프라임 마린 기업 재무안정 사모투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어제 국내 8개 은행으로 구성된 채권단과 필리핀 BDO 은행으로부터 한진중공업 발행 주식의 66.85%를 사들이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 동부건설은 한진중공업의 조선 건설업 분야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동부건설과 같은 건설업을 영위하지만 각자 독자적인 사업 영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진중공업의 해상 플랜트 기술도 동부건설의 사업 다각화 전략과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